안녕하세요, 블랑주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리온 데이지 스티치에 대해 배워볼게요.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아주 짧은 땀을 떠서 원단에 바늘을 걸쳐주세요. 손가락으로 바늘을 받치고 바늘에 실을 차곡차곡 감아주세요. 이때 실을 너무 조이면서 세게 감으면 나중에 바늘이 빠지기 어려우니까 바늘에 살짝 얹는다는 느낌으로 실을 감아주세요. 실을 감는 길이가 길수록 큰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블리온으로 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입체적인 꽃잎이나 잎사귀를 표현하기 좋습니다. 원하는 크기만큼 실을 감았으면 감긴 실을 살짝 잡고 바늘을 잡아당겨 원단에 스티치를 밀착시켜 주세요. 바늘을 도안 끝에 넣어주세요. 만들어진 고리 안쪽 끝에서 바늘을 가지고 나와서 고리 바깥으로 바늘을 넣어서 고리를 고정시켜 주세요. 실을 당길 때 바늘로 실을 정돈해 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스티치의 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지금까지 블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